자, 이번 시간에는 이미 여러분께서 파이썬 미니콘다까지 설치를 하신 후에 윈도우에서 아톰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구글로 가셔서요. 아톰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브라우저는 크롬을 쓰시면 좋습니다. 아톰 에디터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첫 번째 보통 아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요. 다운로드 윈도우즈 인스톨러를 누르시면 됩니다. 윈도우즈 7부터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니까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마쳤으면 여기 atom-setup.exe 파일이 보이실 거고요. 클릭을 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톰 에디터가 처음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아톰을 실행시키신 후에 여러분께서 어디서나 이 아톰을 수행을 하셔야 될 건데요. 이렇게 그 바탕화면 창에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셔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런 방법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만드셔서 거기서 작업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윈도우 키 R을 눌러서 CMD 커맨드 창으로 들어가시고요. 저는 D 드라이브를 만들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원하는 장소에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D 콜론이라고 치시고 그러면 D 드라이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거는 윈도우 키 1을 눌러서 여기 D 드라이브로 간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NKDIR, MakeDIR의 약자입니다. 여기 MakeDIR Workspace라고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Workspace란 폴더가 새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고요. 여기 이제 D드라이브에 Workspace란 폴더로 이동한 거죠. 우리도 여기서도 Change Directory Workspace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요. 자, 이 폴더에서 우리가 아톰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아톰 엔터. 이 아톰 에디터에서 여러분께서 뭔가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장 위치를 여러분들 고유의 위치로 잡아주면 좋은데요. 금방 우리가 D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걸 Ctrl-C, 다시 여기에서 Ctrl-V로 해서 이동을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테스트 .파일이나 뭐 새롭게 New 파일을 누르셔가지고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워크스페이스로 해서 새로 파일 이름으로 test.py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 봅시다. 네, 이렇게 만들어서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치시고요. 그럼 이제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이 되죠. 이 저장된 파일은 어디서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요. 저희가 이 지금 D 드라이브의 워크스페이스 폴더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여기 test.py 파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코맨드 창에서 실행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이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파일명 test.py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일이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톰에 새로운 패키지를 깔아주면 굉장히 쉽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파일 세팅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인스톨을 눌러주시고 여기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autocomplete pyth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요거를 설치를 하시고요. 오토컴플릿을 다 까시고 나면 이번에는 스크립트라고 하는 패키지를 깔 겁니다. 요 두 패키지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러닝 코드 아톰이라고 하는 요거를 까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 아톰을 끄시고요. 다시 여기로 가셔서 아톰을 뒤에 점을 붙여서 실행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현재 폴더를 기준으로 테스트 폴더가 나오게 됩니다. 네,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역시 실행은 여기 코맨드 창에서 실행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윈도우에서 아톰을 깔아서 파이썬을 실행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파이썬 코드를 이 윈도우에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